도대체 SSD는 언제 사야 하나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뭐라고요? 죽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싸다고요? 에이, 농담도. 가장 필요할 때 사는 게 정답이지만 요즘같이 SSD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니 하나쯤은 질러야지 않겠어요? 저도 이참에 이 느려터진 노트북에 새 생명 좀 불어넣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먼저 SSD를 구매해야겠죠? 최근에는 성능 좋은 시리얼 ATA 3지원 제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또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시리얼 ATA 3지원 제품을 추천합니다. 용량은 120GB 이상을 추천. 사실 구형 노트북에선 최신 시리얼 ATA 3 SSD의 성능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사양을 확인하고 싶다면 산드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메인보드 부분을 클릭하고 디스크 컨트롤러 부분을 보면 현재 노트북이 지원하는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도 아쉽지만 시리얼 ATA 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쨌든 완벽하게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장착은 가능하니 굳이 구형 SSD를 살 필요가 없겠죠. 같은 가격의 구형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해볼까요? 아 참, 그 전에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백업해두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노트북 뒷면을 좀 살펴볼까요? 뒷면 커버가 보이는데요. 커버의 위치나 모양은 노트북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조사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커버를 벗겨보겠습니다. 커버를 벗겨보니까 하드디스크가 보이네요. 보통 나사를 풀고 하드디스크를 당겨서 뽑게 됩니다. 여기 시리얼 ATA 포트 분리되는 거 보이시죠? 역시 이 방법도 노트북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사전 조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하드디스크를 뽑으면 이번엔 하드디스크 홀더 고정 나사가 보이죠? 이것도 드라이버로 풀어줍니다. 이제 반대의 순서로 SSD를 장착하면 되겠죠? 룰루랄라, 룰루랄라. 짠! SSD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부팅을 한번 해볼까요? 아 참! 부팅 중 대키나 F2키를 누르면 CMOS 설정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시리얼 ATA 모드가 AHCI를 지원한다면 AHCI로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SD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부팅이 될 리가 없겠죠? SSD에 새롭게 윈도우를 설치해 줘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광학 드라이브나 USB 메모리로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하드디스크와 SSD의 성능 차이를 확인해 볼까요? 부팅, 프로그램 실행 속도 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고! 고고!
비교해보니 어떠신가요? 구형 노트북이라더라도 SSD로 교체하니 체감으로 느껴질 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래서 다들 SSD! SSD 하나 봐요! 비록 구형 노트북에 SSD가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체감으로 느끼기에 SSD가 가장 효과적이니 말이죠. 뭐 아니다 싶으면 확 떼버리고 데스크톱에 장착해도 되고요. 그럼 놀이구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